가자! 성님! 가시죠! 마을이 좋고 좋고 이신도 좋고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이제 셀러 와 예! 우리 마을로 살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영주의 피끝마을입니다. 저희 오늘 나리 씨하고 저하고 피끝마을에 살러 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짜요? 잘 왔어요?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훨씬 이뻐. 전 예쁘단 말이 너무 좋아요. 강요해서 들은 말 아니죠? 왜 그러세요? 빙고. 잘 먹겠습니다. 되게 맛있었다 했잖아, 이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예. 어떻게 또 영주 피끝마을로 오게 되셨을까요? 소백산이 너무 좋아요. 소백산! 이게 뭐 포근하다 갑자기 병풍처럼 이렇게 다 덮어 주니까 내 애들이 다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어요. 어제 그렇게 손주도 보고. 아, 힘들지, 혼자? 아니야. 괜찮아? 어. 이선아, 저기 KBS 살다가 출연해줘서 고맙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영주 피끝마을로 살러 갑니다. 바람이 제법 선선해진 초가을. 주민들이 봄과 여름 내 가꾼 곡식들을 다지런히 거둬들이기 시작하는데요. 풍요로운 계절만큼이나 풍성한 꽃밭에서 마을 어르신 한 분과 마주합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꽃도 너무 이쁘다. 어머, 여기는 망예쁜 게 어떡해. 없어. 어떡해. 알록달록. 와, 아버님. 오. 아내가 시꽃이 게요. 당황하셨어. 아니, 너무 예뻐. 네. 내가 그 한 50년 만에 이 집을 방치해놨다가 내가 와서 다시 지은 거예요. 아, 그러면 원래 고향은 여기 마을이시고요. 예, 예. 아, 그럼 다시 귀향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야. 와, 이거 나무가. 나무는 네. 산돌배 나무인데. 와. 네. 엄청 오래돼 보여요.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150년 됐어요. 돌배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돌배 어르신. 이렇게, 야, 마을에 야, 수령이 엄청나네요. 이야, 열매가. 열매도 다녔어요. 한 가득이야, 한 가득. 유서 깊은 곳이라 그런지 마을이 곧 지붕 없는 박물관이더라고요. 우와. 와, 진짜 우물이에요. 어, 물 진짜 있어요. 우와. 와, 물 있어! 70년 됐어요. 70년 됐다고요? 70년이요? 네. 여기 이제 식수로 했고, 아. 그 다음에 빨래도 하고, 와. 또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아이고, 나리떼 왔는가? 아이고, 상떼 왔어요! 안 보이네. 아이고, 남편이 속상해가지고. 그렇지, 마을에 이제 서로 의사소통하고. 와. 마을에 그 모든 그 정감을 나누고 하는 그런 곳이지. 그때가 좀 그리우시겠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복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을에 대소사를 함께했던 그때 그 시절.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시절의 추억은 마치 어제일처럼 생생하기만 합니다. 지금 뭐 요새 많으신 분도 곧 다 돌아가시고 할 건데. 그런데 이제 하나의 조금 그 희망이 보이는 거는 새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야 마을이 발전되고 농사만 지금 안 되고 이제는 사람들이 와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곳 이런 마을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계시다면 오늘의 우리 고민 해결도 문제 없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고민? 네. 무슨 고민? 두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그냥 같이 가보시면 알아요. 네, 일단 가요. 일단 가십니다. 가십니다. 따라와 보시라니까요. 살다가 고민자랑 피끝마을 음악다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피끝마을 음악다방으로 아주 따끈따끈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맞습니다. 부탁해요. 저는 아내와 함께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퇴직까지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귀촌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부부에게 얼마 전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오빠한테 부탁이 좀 하나 있는데. 부탁? 부탁 금지. 아니 아빠 들어봐봐. 나 이제 복직하는데 내 딸 영주 있잖아. 우리 영주를 좀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잠깐 좀 돌봐주면 안 될까? 뭐라고?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좀 키워달라고. 야, 그 서로 엄마 아니에요? 좀 생각해. 인생 선배님들 지혜를 주십시오. 주세요. 옛날에는 사실 뭐
교통이나 이런 거 뭐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일단 고향을 떠나고 하면 다 자기가 다 키웠거든요. 그렇죠.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두 명을 키웠고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키워야 된다. 오, 단호하십니다. 제 네. 마음입니다. 지금 이때 아니면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도와도 줘야 되고 근데 전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정 힘들 때 일주일에 한두 번은 봐줄 수는 있지만은 전적으로 도와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에 이후 한 40년을 또 살아야 되는데 또 40년을 자식한테 매이는 거는 약간 모순이라고 저도 솔직한 봐요. 마음이시죠? 다들 이런 마음이시군요.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의 어떤 삶을 살고 우리 또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자식의 입장이니까 원래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나도 엄마 아빠 믿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또 자식들은 그렇죠. 부모님 인생이 있었지라고 새롭게 또 깨닫게 되고 아, 제 그쵸. 스스로를 좀 반추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당연히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다들 그러잖아요. 자식 입장에. 그렇죠. 어떻게 제가 이 엄마 아빠 마음 알게 됐어요. 노래를 네. 준비했습니다.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 오. 네. 성곡의 소재. 그렇죠. 예쁘고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원더풀 원더풀 모두가 함께 웃고 떠들던 사이 어느덧 길고도 짧았던 하루회가 저물어 가는데요. 늦은 오후까지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지난주 예고편에서 뵀던 분들 같은데요? 오, 맞아요. 오늘은 어떤 귀농 선배님들이 계실까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밭에 계시네요, 역시나.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동 선배님들 뵈러 왔습니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한참 작업 중이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지금 나무 전지하느라고. 예? 이 나무예요? 예, 예. 주모. 이쁘게 지금 우와. 다듬는 거예요. 저는 무슨 밭인가 했거든요. 이게 밭인 줄 알았어요. 우리 식구 다 먹여 살리는 거. 자식같이. 아무 연고도 없는 영주에서 귀농의 꿈을 일군 오늘의 멘토. 약 2만 평 규모의 농장에서 다양한 조경수를 재배해 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억대 수입? 억입니다. 아니 지금 멋있어요. 규모를 보아하니 선배님이 아니십니다. 회장님이라. 그건 아니고. 나무회장님. 나무회장님. 영주에 연고가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저는 고향은 세종시인데 네. 소백산에 놀러 왔다가 너무 계곡도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네. 사람들 좋고 그래서 아 여기에다가 고향을 두고 오신 거예요.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해가지고요. 아, 결정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살아보니까 좋은가? 자연이 나이가 되니까 이렇게 자연이 그리운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럼 두 분이서 지금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두 분이서만? 아니요. 둘이 있다가 아들네 식구가 또 기능을 했어요. 와. 그럼 아버님 근데... 때문에 어머니도 오시고 그렇죠. 그 아드님까지 오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지금 3대가 살고 있어요. 네? 3대가. 아, 3대 집안. 네. 3대. 우와, 3대요? 손주들까지.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아버님 요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요. 요즘엔 진짜 행복하지.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그렇죠. 네. 그럼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 같이 일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저기 사과밭에. 저 위에. 아, 저 밭이에요? 네. 저기. 아기. 야! 아들아! 3년 전 아버지를 따라 영주로 귀농한 아들 이효섭 씨입니다. 아니 부모님 부자네요 진짜. 사과로 사지 지고 아니 아들이니까 닮았겠지. 아니 누가 봐도 아들이. 어떡해. 아니 너무 닮으셨네요 진짜. 부모방이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 영주로 살러온 이효섭 씨. 4천평 규모의 사과밭에서 꿈을 일구는 중입니다. 4천평이에요. 우와. 근데 아버님께서는 이제 조경을 하시고 예. 또 아드님께서는 또 이 과수를 하시는데 예. 그렇게 하는 또 계기가 있었나요? 글쎄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조경은 아버지 밥그릇, 네. 예 이제 과수는 제 밥그릇, 이제 밥그릇은 서로 달라야 되니까. 서로 경쟁하면 힘들까 봐 그죠? 그렇죠. 저는 여기 와서
사짜도 말 안 해요. 아~ 사과에 사짜도 안 꺼내요? 처음...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아~ 내가 왜 참견을 해. 젊으니까 젊은 농사 져야지. 그럼요, 그럼요. 아, 너무 이뻐요, 사과도. 아버지가 했던 거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건축회사를 다니다가 아버지를 따라 귀농한 이호섭 씨. 하지만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영주로 온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뭐 우리 젊은 사람들끼리 찐 고민. 아, 나 이거 솔직하게 너무 힘들다. 사무실에서 시원하게 그냥 마우스 제일 무거워 드는 게 마우스 이렇게 드는 거였는데 이제는 엄청 무거운 것도 태양볕에 들어야 되고 그런 것도 체력적으로 힘들 것 힘들 때가 맞아요. 있고, 더울 때는. 야, 이제 저기 현실적인 얘기도 쏟아진다 이제. 네, 아버지 안 계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네. 좀 아이들에 대한 편의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버스 같은 게 없어요. 아무래도 교육이 네. 또 중요하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일을 하다가 중단에 멈추고 이제 가서 아이들을 데리다 학원으로 데리다 주고 도시에 비해서는 좀 불리한 게. 지만 또 나름대로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이들이 요즘 도시에서 많이 오잖아요. 시골로 이제 무슨 체험이다 해가지고 많이 오는데 저희는 일상이 그런 체험이다 보니까 예 아이들의 정서적인 거는 많이 좀 좋지 않나 생각해요. 교통편이 좋지 않아 어린 자녀들을 매일 학원으로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간다는 이호섭 씨 부부.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안녕하세요. 김치 한 번 해볼게. 김치. 뭐 이제. 아이고 부끄러워요. 귀엽죠. 출발. 출발. 집으로. 그럼 하로미랑 하솜이랑 같은 학교 다녀요? 네. 학교? 초등학교? 네. 학교에 학생 많아요? 친구들? 100명 안 넘어요 조금. 100명이 안 넘어요? 진짜? 전교생이 다 합쳐서?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몇 명이었어요? 어이구 우리는 그냥 많게는 오전 반, 오후 반도 있었어요. 저도 그랬는데 2부제 수업했어요. 같은 세대시네요? 네. 옛날 사람. 국민학교 출신. 그렇죠? 깜깜해진 밤이 돼서야 비로소 완전체가 된 삼부입니다. 아이고. 오늘 어디? 아이고. 재밌었어? 응. 너도? 반성이다? 오유. 이야. 드디어 3대가 다 모였네요. 아, 이렇게? 이 시간에 다 모여요. 이 시간에. 저녁 8시, 각자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도 이 시간이 되면 꼭 함께 모여 저녁을 먹는다는 3대 가족입니다. 정말 그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실 것 같아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9시 먹다 9시 구워 먹으니까 더 맛있네. 감동이야. 심장이 아팠습니다 지금. 심쿵했어요. 저희도 가족으로 또 아버님이 며느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아, 네 아버 저도 처음 오자고 했을 때는 조금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또 어른들한테 받는 도움도 크고요. 또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있는 것도 즐거워하고 우선은 이제 층간 소음 이런 걱정이 없으니까 그게 가장 마음 편하고 여러모로. 시골생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친구가 소개해 줄게. 영주 우리 동네 오세요. 바로 오겠습니다. 아주 전입 신고. 준비돼 있네요. 그럼요. 신고합니다. 영주. 기대합니다. 다음 날 살아보기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데요. 저희보다 먼저 살러온 살아보기 참가자들과 함께 귀농 멘토의 농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또 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살아보는 선배님들 같이 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건 어떤 나무예요? 열매가 특이한데. 산딸나무라고 그러는데요. 요 열매가 딸기같이 생겼지요. 어떻게 보면 또 구찌뽕같이 생겼어요. 그죠? 가을 되면은 요 열매가 좀 커지면서 빨갛게 익어요. 봄에 꽃 필 때는 이 나무 전체를 하얗게 그냥 꽃으로 덮어요. 봄에 꽃, 네. 가을에 빠른 열매. 네. 그 또 잎은 단풍, 잎이. 가을에. 빨간 단풍이 너무 예뻐. 그래서 조경수로 가능. 네, 조경수로 요새 많이 사람들이 찾고. 살아보기 참가자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조경수 사업 궁금한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경을 하시면 연간 이렇게 소득 일정하신 거야? 아니면 뒤죽박죽하거나? 일정한 건 아니지. 월급쟁이 가서 일정한 건 아닌데 그냥 먹고 살아요. 시골에서 뭐 먹고 살면 되지 뭐 더 이상.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으로 나가니까 한 번에 나가면은 뭐 최소 뭐 100주, 200주, 300주, 500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목돈이 되지. 나무. 저는 목돈 버는 사람이에요. 저 나무 먹자, 목돈. 나무 먹자, 정우성이 없어도 이렇게 키울 수 있을지. 이제 나무를 키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식 키우듯이 정성과 사랑이에요. 예, 얼마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잘하고 있는지. 예, 나무도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할 때는 전지를 많이 요구하지 않는 나무. 물 관리 이런 것만 잘해주면 돼. 아드님이시지만 젊으시지만 또 영주에서 터를 잡고 이제 아버님과 같이 귀농하신 거잖아요. 이게 또 영주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 보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먼저 일단 시골의 인구가 많이 이제 점점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있는데요. 이렇게 오시면은. 일단 각박한 그런 마음보다는 일단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 속에서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많이 안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기는 선비의 고장이잖아요, 영주가.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야 괜찮다. 앞으로 영주에 정착하실 수 있도록 네. 예, 마음을 굳히시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좋습니다. 영주는 예? 많이 도와주시오. 많이 도와주세요.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인생의 가을거지를 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농촌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풍요롭습니다.